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많이들 고민해보신 질문이었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위도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고민하고 있었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종교개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시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만큼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은 1%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지분은 없다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에 100%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1%의 지분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100%의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는 마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라고 외치던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서신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정경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가당하긴 하냐, 그래서 정경에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그 성향이 반영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이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죄부나 이 면벌부를 통해서 이 신앙의 본연의 모습들은 사라진 채, 신앙의 본질은 사라진 채 이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던 이 카톨릭을 향해서 과연 너희에게 구원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교회의 외관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올렸었던 이 카톨릭의 열심, 그 카톨릭을 향해서 이 마틴 루터가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루터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서신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는 정말로 행위 중심의 구원론자였던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내려온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그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 있을 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최초의 종교 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발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도 마음으로 거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성령 사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빌립의 보고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자신이 본 그 경험을 토대로 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 민족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임한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 다 맞는 말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성경에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구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리가 먹지 말자.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목매임을 당해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도 우리가 먹지 말자. 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제사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목매임을 당해서 죽인 그 짐승을 먹고 그 짐승의 목에서 베어진 흘러나온 이 피를 섭취하는 것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제의의식과 유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먹지 말자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안전장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함께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형제들의 연약한 신앙을 돌보기 위한 이 목회적인 장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는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형제들과 공동체의 연약한 신앙에까지 마음을 쓰고자 그들을 돕고자 했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바로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신앙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적 조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발신인과 발신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수신인이 누구인가? 흩어져 사는 열두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조언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신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존재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고보는 정말로 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발신자 야고보라는 이름보다는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수식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생존하고 계셨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했던 가족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예수님의 미친 소리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리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하지 못하게 붙잡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금 집 밖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너희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우회적인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 부활하셔서 이 야고보에게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 이 발신자였다고 한다면 편지에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소개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조언에 좀 더 큰 무게가 실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친형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그 형제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신에 어떤 호칭을 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이제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권세와 이 권위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스펙을 쌓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럴싸한 존재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역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부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앞세워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은 자신이 보낸 이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권세와 권위만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도라는 단어가 있죠. 이 사도는 헬라어 단어에 이 아포스톨로스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냄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 역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이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이나 고전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명을 가지고 온 어떤 사람이 어명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최대형 목사는 어명을 받으라. 갑자기 누가 어명을 이렇게 외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무릎을 꿇고 그 어명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전령이 가지고 온 어명에 부여된 권위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전령 자체의 권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명에 부여된 권위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 칭호에서 오는 육신적인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 높은 차원의 권위와 권세가 부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 칭호가 주는 권위가 더 높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호칭을 자랑스럽게 그 발신인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야고보의 인생처럼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입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권세와 권위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은 연단은 인내의 일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성경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여겨라. 그러니까 이 시험 앞에선 자신의 존재를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시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그 시험을 향해서 나는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존재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고보는 모든 그 수신인을 향해서 시험 앞에 선 모든 존재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마주할 때 보이는 일상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발 내가 이 고난, 이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마음에 원망하는 일 없이 이 시험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신앙이 좋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혹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마치 최고로 행복한 존재처럼 여겨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령어로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는 서신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이 지혜문학이 가지고 있던 이 잠언집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문장들이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총 108개의 문장 가운데 56개의 문장이 바로 그런 명령어로 구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택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는 명령하지 않죠. 다만 권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언할 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지만 선택이 무의미한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길밖에 없는데 누가 조언을 하겠어요? 명령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시작절을 보면 형제들이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통상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템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NIV 성경에서 보면은 트라이얼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테스트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가?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럴싸한 이유 말고. 그 보기 좋은 어떤 이유를 찾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사람 이곳에 계시겠어요? 그 시험 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곧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 시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일단 설정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한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길을 여러분들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료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 이 근처에 주유소는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도저히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이 내비게이션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구원이라는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존재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여겼지만 결국엔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실제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유하지 못한 자신이 만들어낸 그 믿음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오만한 착각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 너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른다면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이 트랙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고난은 실제잖아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데미지를 주는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미지 앞에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는가 멀어지지 않는가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야고보가 이 시험의 목적을 설명했다면 도대체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른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야고보는 매우 심플하게 대답을 하죠.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지금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떠한 것일까? 지혜는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에 이르기 전의 단계예요.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쌓여진 다양한 정보들이 바로 이 지혜에 이르기 전 단계, 지식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에 이르게 된 단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좀 전에 언급했었던 그 지식과 같은 그 정보들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정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녹여지고 내 삶에 깊이 침투해서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도 진리이고 레마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고스가 단순히 텍스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이되 진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가르침을 삶으로 녹여내어서 그것을 체득해서 아는 것, 그것을 지금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멸시라는 의미는 알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이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길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내가 10을 구했는데 하나님 후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10일, 12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을 만났어요.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좀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대응아, 이제 내가 이제서야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도대체 언제 네가 나에게 구하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사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야.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어. 여러분 후하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내가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존재처럼. 여러분 그것이 후하다라는 거예요. 10을 구했는데 10일, 12, 13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안경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은 것을 빌려주고도 생색을 내죠. 그리고 반드시 단서를 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빌려줄지 아니면 이자를 붙여서 받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은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이 진심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몰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 앞에 서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을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하라? 우리 6절 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역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수면 위로 물이 튀어오르고 있는 이 파고 현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리력이 만나게 될 때, 그러니까 충돌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바람은 왼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파도는 오른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멈추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상실되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본래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본래가 가려고 했었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 물은 수면 위로 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마치 이 바다에 이 물결치는 이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이 두 개의 지혜를 다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데 자꾸 이 두 가지를 붙들고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충돌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 한쪽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든, 그것도 싫으면 세상을 붙들든 둘 다 들고 갈 수는 없다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야고보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의심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의 또 다른 비유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상이한 비유를 통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눈으로서의 가치를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건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사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을 보려고 하는데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그 시선이 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나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기능 때문에 눈이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볼 수 있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볼 수 있는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면 빼버려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눈이라는 것은 분산되어진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주목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몸도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6장 23절의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여러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참 유익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주님이 평가하는 그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선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선택하든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끝까지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두 개의 물리력이 충돌해서 수면 위로 물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둘 모두를 결국 잃어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7장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다. 즉 날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혹시 5대5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9, 그리고 세상 1은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쪼개어지고 분산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9대 1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대 1이 아니라 10대 1. 내가 가진 100%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더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야고보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런 위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구절을 함께 보면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형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그 형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부자에 대해서는 이 형제라는 호칭이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크리스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단순히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비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은 빛나는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그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부자가 추구하는 그 가치는 언젠가 빛을 잃을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 떨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될 것이다. 그 육체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인생이, 그들의 신앙이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겠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영광이 떨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어려운 처지에 있던 형제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이 지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 그 모든 세상에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의 소유와 가치들이 쇠퇴하고 떨어지게 될 그날이 오게 되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낮은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역전현상,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높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어지는 역전현상,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라고 해서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부자도 그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가 부자여서 소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잘못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 그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제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네가 말한 대로 잘 살았구나.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라라.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의미냐, 쉽게 말해서 그 청년이 두 주인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 영생을 선택하든 그가 가지고 있던 금전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으니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영생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버리라고 하시니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죠. 돈만 가지고 살아가자니 또 영생이 마음에 걸려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자의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누군가에게 재정을 허락하셨나요?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낮추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이, 그 물질이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시험을 견뎌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오직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형제였기 때문에 그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아, 네가 고생했구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오랜 인생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잠깐의 시험을 견디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표현할 때 흔히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주라는 것은 반드시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나아갔다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들어감. 그러니까 통과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주도 중도 포기자, 탈락자의 레코드를 기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탈락자일 뿐이에요. 그 경주에 있어서 그는 중도 포기자일 뿐입니다. 오직 완주자의 레코드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질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레코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기록입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실 그 최고의 날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인생일지라도 그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단순히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 시험을 마주하고 그 시험을 피하기보다 시험 앞에선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속한 존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실제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 시험이 마치 시금석과 같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실제하는지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복이 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의 인생의 데미지가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절망이 되어지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더 견고하게 그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하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구하기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그 우리의 구원을 올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곧 구원을 이루고 그 믿음의 결국이 곧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인생의 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시험 앞에, 그 믿음의 시련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내가 온전히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억지로 하나님 우리가 힘겹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감당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시험 앞에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그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녹여내어 실제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모든 시험 앞에서 승리하며 참 기쁨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선 로고스의 그 진리를 넘어선 정말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추영하여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그 온전한 지혜,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명철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그 지식의 근본을 알고는 하나님 그 지혜와 그 명철을 멸시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나를 온전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나를 기쁨 가운데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진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내가 분별되어지고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봐야 할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이것이 그때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천사 복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시험을 만난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험을 견디는 자 끝까지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한 자는 그 마지막 때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된 상급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단순히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감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 그 구원을 약속된 상급으로 받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경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의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경주의 끝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부르심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한순간의 열정으로 하나님 그 길을 통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찾아온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 끝이 아니라 수없이 찾아오는 그 다양한 시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재차 그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의 유혹 앞에서 그 시험의 그 경주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의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질 그 영광의 그 지극히 풍성한 것이 얼마나 큼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마치 자신이 최고로 행복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를 소유할 때 가능하게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단순히 그 시험을 한번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찾아온 그 시험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여정 부르심의 모든 여정
수많은 시험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죽여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얻게 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그 영원한 상급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모든 이 가운데 찾아가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